안녕하세요. 코인마켓 레이더 시간입니다. 얼마 전부터 계속해서 이 비트메인의 IPO 소식이 들려오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은 이 비트코인 IPO 소식이 실제 이 암호화폐 시장에 미친 영향 무엇인지, 성장 잠재력은 얼만큼 되는지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 주요 암호화폐 시세 현황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오늘은 전반적으로 보합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6,300달러 선, 이더리움은 310달러에서 32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주말 3일 동안의 시세 변화를 비트코인 차트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1500 차트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지난 간밤에 비트코인이 급락을 했었습니다. 6,000달러까지 밀렸지만은 보시다시피 9일부터 반발 매수가 유입되면서 다시 한 6,300달러, 6,400달러 선까지 회복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낙관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최근 3일간의 추세를 보면은 고점은 점점 낮아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전히 아직까지도 하락세가 끝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비트메인이 IPO를 한다는 소식입니다. 이에 따라서 홍콩 증시에 상장할 예정입니다. IPO 당시 모집 자금 규모가 자그마치 180억 달러, 원화로 환산하면 약 20조 원에 달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리고 상장 당시 예상 밸류에이션, 즉 시가총액은 40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자, 얼마 전에 유수의 투자자로부터 프리 IPO를 진행했을 당시의 밸류에이션이 150달러였죠. 하지만은 자, 상장을 한다면 과연 얼마까지 뛸지 관심을 끄는 그런 대목입니다. 비트메인의 실적을 잠시 살펴보면은 지난해 25억 달러의 매출을 거뒀었고 올해 1분기에만 20억 달러의 매출을 냈습니다. 자, 올해 예상 이익은 20억 달러라고 합니다. 자, 예상 이익 대비 상장 후에 밸류에이션이 약 20배에서 25배 정도의 거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비트메인의 가치는 바로 이 채굴에서 나옵니다. 즉, 이 암호화폐의 가치가 제로라면은 이 비트메인의 가치도 제로겠죠. 자, 하지만은 이런 글로벌 유수의 투자가들이 역시나 이 비트메인 가치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그런 밸류에이션 주는 것을 감안한다면은 여전히 이 암호화폐 시장에 성장성이 있다라고 간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거래소의 파워가 막강해지면서 특히나 수많은 그런 프로젝트들이 상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 또 액션을 취하는 그런 가운데 자, 그래서 상장 비용에 대한 논란이 항상 있습니다. 자, 하지만은 최근에 바이낸스 창풍자오가 트위터를 통해서 바이낸스는 상장 비용을 받지 않는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자세한 그런 히스토리를 말씀드리면은 익스펜스 창업가 프랑코가 최근 트위터를 통해서 바이낸스가 상장 비용으로 400BTC를 요구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에 대해 창펑자오가 바로 트위터를 통해서 바이낸스는 한 번도 상장 비용으로 BTC를 요구한 적이 없으며 자, 4000BTC를 준다 하더라도 좋지 않은 스캔 프로젝트는 상장시키지 않는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더리움, 네오, XRP 등 그런 유망 프로젝트는 전혀 상장 비용 없이 상장을 시켰다라고 합니다. 마지막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란이 미국의 핵 협정을 탈퇴하면서 현재 미국으로부터 경제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란이 이런 정부 차원에서 이 암호화폐를 채택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최근에 이란 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란 중앙은행이 현재 암호화폐를 금지하고 있지만은 미국 제재를 완화할 수단으로 자, 암호화폐를 채택할 그런 가능성을 정부 차원에서 고려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참고로 최근에 이란 중앙은행은 지난 4월 금융회사가 이 암호화폐를 다루는 그런 것에 대해서 금지를 한 바 있습니다. 자, 베네수엘라도 마찬가지고 자국의 그런 경제력을 위해서는 이렇게 대안으로 암호화폐에 대해서 친화적인 그런 정책을 쓰는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신코의 전략 리서치팀 이리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